안녕하세요, 박상목입니다. 오늘은 이스지 엔진 진단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점검하고 ECU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시리즈 모델은 이스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이스지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진단기가 필요합니다. 이스지의 엔진을 진단할 수 있는 본체와 전원을 연결하는 전원 케이블, 그리고 엔진과 본체를 통신을 하는 통신 케이블, 노트북과 본체를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 그리고 이 노란색 케이블은 ECU와 노트북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통신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진단기를 가지고 엔진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란색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하시고,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다가 연결하시고, 통신 케이블을 본체에다가 연결하시고, 통신 케이블은 노트북 USB 단자에다가 연결하시고, 전원 케이블과 지게차 통신 케이블은 지게차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통신 케이블은 지게차에 보시면 이와 같이 젠더가 있습니다. 젠더에 진단기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다음 전원 케이블은 배터리에, 빨간색은 플러스에, 검은색은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하신 다음 지게차 키를 ON으로, 지게차 키를 키신 다음에 전원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노트북으로 와서 진단기의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진단기 이름은 IDSS입니다. 이와 같이 첫 화면이 표시되고 컨펌을 누릅니다. 여기서 클라크 20130 CN 엔진 모델명이죠. 4LE2.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엔진 타입이 있습니다. XAFX-04. 지금 이 엔진은 같은 이스지 엔진이라도 01부터 04 모델까지 4번의 변경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엔진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한 엔진 모델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엔진 모델명은 엔진 위에 보시면은 4A2X AFC-04 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엔진은 04번 모델입니다. 04를 선택하시고 로드 엔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진단기 메뉴 페이지가 나오고, 우리는 다이너모 스틱, 자, 녹색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메시지죠. 컨펌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통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럴 때는 진단기 본체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불이 3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다시 뺐다가 연결하시면은 이와 같이 불이 3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와야지 통신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번개 표시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 변경 표시는 노트북과 진단기가 연결됐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진단기와 엔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모 스틱에 IS 스캔에
412에 자기가 원하는 메뉴 뭐 DTC든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 엔진과 연결이 됐다는 번개 표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단기가 연결이 된 겁니다. DTC 메뉴는 지금 현재 엔진의 진단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단 코드 숫자와 진단 에러 내용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지금 not present는 나오는데 이거는 과거에 발생된 에러를 표시되는 거죠. 지금 현재 표시될 경우에는 present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싶으면 클리어 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리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를 버튼 누르시면 이와 같이 DTC가 사라집니다. 다음 엔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입력되고 있는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출력 신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배터리 전압 및 RPM 그리고 액셀레이터 페달의 전압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메뉴를 보고 우리가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좀 더 큰 화면에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 상태의 값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엔진을 시동 걸어서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시동이 온 상태, 키 온 상태에서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키 온 상태에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액추에이트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트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엔진을 제어해서 연료 레일의 압력을 높이고 낮출 수 있고 인젝터를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코드 오프 시켜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 프리 인젝터를 예비 분사를 제한하는 기능도 있고요. 레일 압력 조정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엔진이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엔진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엔진 시동을 걸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엔진의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있어. 자, 이와 같이 엔진의 시동을 걸게 되면 현재 RPM 그리고 저기 커먼 레일의 목표값, ECU가 원하는 목표값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일에 나오는 현재 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압력 센서의 전압은 1.2V다. 그래서 레일 압력 센서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레일 압력을 정상적으로 표시해주고 있죠. 이 레일 압력의 타겟 값과 실제 값은 동일 해야 됩니다. 오차가 많이 발생할수록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래에 업다운 메뉴 버튼을 눌러서 레일 압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10단위로 목표 레일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일 압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소리가 좀 커지는 게 들리시죠? 연료가 많이 분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을 해서 레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인젝트 컷 메뉴입니다. 인젝트 컷 메뉴에 내려가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현재 엔진 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 인젝터를 죽이겠습니다. 1번 인젝터를 지금 현재 1번 인젝터 되어 있죠. 그래서 ON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1번 인젝터가 죽었습니다. 1번 인젝터가 죽고 엔진 RPM이 헌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인젝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NEXT를 누른 다음에 이와 같이 2번 인젝터가 나오죠. 여기서 ON을 누르게 되면 2번 인젝터가 죽었기 때문에 엔진 RPM이 헌팅이 합니다. 이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인젝터를 죽어가며 인젝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예비 분사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시고 ON 버튼을 누르면 인젝터의 예비 분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예비 분사를 제한하면 엔진의 소음이 커집니다.
예비분산을 하는 이유는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 메뉴는 인젝터의 작동 테스트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1번 인젝터에서 온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저 지게차 전원이 꺼지면 지금 연결이 끊깁니다. 다시 키를 켰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온을 누르게 되면 인젝터의 작동 소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인젝터 가까이 가서 귀를 대시고 들으시면 인젝터에서 딱딱딱딱이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거는 인젝터 코일이 정상적으로 온오프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와 같이 다음 실린더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실린더 인젝터의 코일의 작동 소리로 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예열 릴레이를 수동으로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온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릴레이가 수동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릴레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뉴죠. 그 다음에 EGR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EGR의 현재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GR을 열고 닫으면은 업다운 시키면은 EGR 밸브가 수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르게 되면 숫자값이 변하죠. 업을 누르게 되면 점점 EGR 포지션 밸브 포지션 양이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EGR 밸브를 수동으로 열고 닫아서 EGR 밸브가 이상 없이 반응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100%는 EGR 밸브가 지금 현재 완전히 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EGR 밸브가 닫히겠죠. 실질적으로 엔진에서 EGR 밸브를 분리하시면 EGR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단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수지 엔진의 진단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